오늘은 신장 및 정력에 좋다는 쥐똥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쥐똥나무는 열매의 모양이 마치 쥐똥처럼 생겨서 이름이 붙게 되었고 한약명은 수락과와 수서과라고 부릅니다. 며칠 전에 올린 광나무는 여정실이라 해서 여성을 상징하는 반면에 쥐똥나무는 양기를 돋운다 하여 남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광나무는 여정목으로 그 열매를 여정실이라 부르며 쥐똥나무는 남정목으로 부르고 그 열매를 남정실이라 합니다. 때론 음과 양을 합쳐 일명 음양목이라 부르며 이 둘은 물풀의 나무과입니다. 쥐똥나무는 전국의 낮은 야산부터 산속계곡가나 들녘에서 주로 관찰되고 집 주변 울타리로 쓰기도 합니다. 열매는 10월부터 검은색으로 익는데 달걀 모양으로 광나무 열매하고 많이 비슷하고 새들의 주된 먹거리가 됩니다. 쥐똥나무는 약간 쓰면서 달고 차갑거나 평하며 간과 폐, 신장에 작용됩니다. 한방에서는 잎과 열매를 주약재로 쓰고 지혈과 혈변, 토혈, 치질 등의 피머지약으로 사용합니다. 옛고서에는 나이는 많지 않으나 혈이 허해서 수염과 머리카락이 회백색으로새는 수발조백 증상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쥐똥나무 및 왕쥐똥나무 열매를 강장이나 지혈 양기 부족, 신체 허약에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실험을 통해 항어혈과 항산화 항저지혈증, 항종양과 저혈당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당 강화 작용이 있어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고 고열로 인한 고혈압 치료에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쥐똥나무 잎에서 추출한 물질이 개구리와 토끼의 심장에 대해서 수축력을 높이면서 혈압을 현저히 떨어뜨렸습니다. 고혈압은 50대 이후부터 혈관 건강이 안 좋아 발생하고 혈압이 높게 되면 얼굴이 막 달아오르면서 뒷골이 땡기는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대개는 협심증과 고혈압, 고지혈증의 3종의 병증을 동시에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때 쥐똥나무는 이런 혈압과 열증을 내려서 인체를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쥐똥나무에는 정력을 강화시키는 플라보노이드와 만니톨 사포닌이 혈기를 왕성하게 만들고 남자의 생식기를 강하게 하는데 쓰입니다. 또한 신체 허약자와 양기가 부족한 사람, 심장이 약해서 겁이 많고 용기가 없는 분들이 복용하면 천연강정약으로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쥐똥나무는 음기운이 제일 강하다는, 자시와 축시의 약성이 제일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때 자시의 하얀색의 가루가 쥐똥나무에 내려앉는다고 해서 이 가루를 나비라고 하고 백남목 또는 백당목이라고 부릅니다. 이 납은 물에 씻으면 효과가 감소하기에 다음날 자시까지 두고 백납을 다시 맞게 한 다음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납일에 약을 만들었습니다. 약을 만든 후부터는 7시 이후 늦은 밤에 복용하면 되고 이것을 물에 달여 먹으면 식은땀과 남성들의 유전과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허약한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고 몸 전체의 심신을 단련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말린 약재나 납을 맞은 생열매는 30도 이상의 술에 담그면 남성에게는 천하명주가 된다고 해서 남정주라는 예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또는 열매 35g 정도를 물 700ml를 넣고 달여서 마셔도 되고 산재로 가루내어 쓰기도 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쥐똥나무 잎에서 특별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산화질소를 억제해 염증 제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산 약용식물 15종 중에서 쥐똥나무는 세포독성 없이 생성 억제 효과를 높였으며 단백질의 발현을 농도 이존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쥐똥나무의 항염증 효과는 염증 매개물질 조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시사하였습니다. 임상실험에서는 감염과 급성 편도선염, 위장염 및 폐렴에 대해서 높은 활성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호흡기 감염 환자 5명과 편도선염 13명, 폐렴 환자 1명 그리고 감염에 의한 질환자 2명 모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체온은 24시간 이내에 모두 내려갔고, 백혈구는 24에서 48시간 안에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48시간 전후로 인후통이 경감되기 시작하였으며, 해열작용은 빠르며 땀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약을 투여 및 복용 시에는 특별히 독성 반응과 부작용은 없었으나 일부에서는 부위에 따라서 국소동통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쥐똥나무는 무독한 편으로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질에 잘 맞질 않으면 설사와 복통, 동통 증상이 따르게 되니 이런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